이번엔 아보카도가 들어간 고수 세비체를 만들 차례. 멕시칸 여행 갔다가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는 동우시표 고수 세비체. 먼저 잘 익은 아보카도 속을 파냅니다. 그리고 아보카도 속, 포도식초, 토마토와 고수, 고소한 올리브유까지 넣고 부드럽게 으깬 다음 오, 맛있겠어요. 다시 아보카도 껍질에 담고요. 오. 그 위에 새우와 칩스, 그리고 식용꼬치로 마무리. 어쩌면 텁텁할 수 있는 아보카도에 새콤한 식초와 토마토 섞어, 게다가 향긋한 식용꽃까지 얹어내니 한 입에 끝낼 수 없다. 먹고 먹고 또 먹어도 멈출 수 없는 그 맛. 제 점수는요? 쌍따봉 드리겠습니다.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어요. 몸을 좀 일찍 만나는 기분이었어요. 저희 딸기 한 병만 주세요. 여기 오렌지 한 병만 주세요. 병으로 팔아요? 주문과 동시에 등장. 어? 예쁨 장착한 넌 또 누구야? 이거는 오렌지 샹그리아라고 하는데 여기만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메뉴예요. 스페인에서 음식과 곁들여 마신다는 와인 칵테일 샹그리아를 동우 씨는 제철 과일을 넣어 더 예쁘고 더 깊은 맛이 나게끔 만들었다는데요. 그림이 아니었어요. 그나저나 그 맛이 참 궁금합니다. 제가 먹어본 샹그리아 중에 제일 맛있고 제일 달콤하고 스페인보다 훨씬 저도 맛있다고 강추합니다. 맛이 진짜 진짜 맛있어요. 샹그리아 마시는 거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. 하지만 와플과 같은 달달한 디저트와 함께 먹으면 훨씬 더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. 보기에도 예쁜데 맛은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?